에테르 화합물의 아로마테라피의 에센셜 오일의 에테르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에테르 화합물 써 있는데, 이런 에테르 화합물이 있는 성분의 이름이 오에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오에리가 있는 거는 에테르류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 이가 없으면 뭐예요? 무슨 무슨 올, 그럼 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알코올류죠. 지금 에테르도 어차피 육족에 있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작용기입니다. 뭐 지난번에 했던 대로 에테르의 작용기는 보는 바와 같이 탄소에 산소가 있는 알킬기입니다. 지난번에 알코올은 탄소에 이렇게 H가 있는 거죠. H 대신에 탄소가 있는 것이 에테르입니다. 지금 밑에 거는 알코올류고 위에 것이 에테르 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화합물과 에테르 화합물은 약간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왜? 최외곽에 6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 산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에테르 화합물의 기본 특성은 주로 신경계에 작용을 한다 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 화합물이 신경계에 작용한다는 것은 이 향유에서 알려져 있지만 이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취제가 이런 에테르 화합물이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에테르 화합물을 마취로 쓰지는 않지만 에테르 자체가 마취제고, 여러분이 정말 혹시라도 화학 실험실에서 본다면 다이메틸 에테르 같은 경우 실험실에서 휘발성이 매우 높은, 보통 끓는 점이 한 40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실험실에 웬만하면은 실험실에 푹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쓸 때는 화기를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한편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에테르 화합물은 항우울, 항경련, 그리고 진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아로마테라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에테르 화합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면은 애니시드라는 거, 애니시드. 뭐 시드는 씨앗이라는 얘기고 애니라는 저기 식물이죠. 거기에 열매 성분 중에 향신료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 있는데 아네톨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네톨 그러면 에테르 화합물이라는 표시가 알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질석에 들어 있는 차비콜 같은 경우, 여러분 바질은 뭐 많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통 에테르 화합물은 신경계에 작용되기 때문에 향신료로도 많이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테르 화합물, 지금 여기 내용은 아네톨이나 메틸 차비콜이 대표적인 에테르 화합물의 성분, 저기 아로마테라피 에테르 오일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은 양을 쓸 경우에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쓸 경우에는. 그래서 또한 너무 많이 쓰면은 저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저 마취제를 잘못하면은 우리 마취 사고가 나서 뭐 죽음에 이르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차피 향신료도 아니면 향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면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우리가 이전 그 미리시티신이나 아니면은 엘리미신 같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 넘맥이라고 그러죠. 넘맥 속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죠. 넘맥 여러분 아시죠? 뭐 육두구라 우리말로는 표시는 하는데, 이것도 그 육두구라는 식물의 열매에서 추출하는 향신료죠. 그래서 이런 그 넘맥의 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에 이제 누린내를 없애는 거, 아마 대부분의 향신료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고기에 넣는 향신료로 많이 쓰는 게뭐 있어요? 블랙페퍼, 후추, 그쵸? 우리나라는 후추를 많이 쓰는 향신료 중에 하나죠. 실은 뭐 향신료가 뭐 중동지방이나 인도지방 같은 데서 많이 쓰였던 거로서 알려져 있죠. 향신료는 물론 중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은 이 더운 지역에서 향신료가 이제 많이 발달했죠. 여러분이 뭐그 중동지방을 여행하다 보면은 전통적인 그 향신료 시장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옛날 한때는 그 동서 무역의 중심이 향신료, 비단, 도자기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에도 많은 향신료를 건너가고 그 식음료에
특히 이제 음식에 이제 많은 그 지금 향신료로서 이제 음식 개발에 이제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향신료들이 이제 고기에 누린내 없애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기 그냥 먹으면 누린내라는 거 많이 먹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후추나 이런 향신료 덕분에 그런 고기 소비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로마테라피에서 쓰이는 어떠한 에센셜 오일에 그런 성분들이 이런 화학적으로 에테르로 끝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넘맥, 육두구에 들어있는 이 미리시티신이나 아니면 엘리미신 같은 성분들이 그 대표적인 에테르 화합물인데 이것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그 항정신성 그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죠. 항정신성이라는 건 뭐예요? 뭐 마약류 뭐 그런 뜻의 의미가 있죠. 어떻든 간에 뭐 샤프로 같은 경우도 간에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듣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에테르 화합물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항우울, 항경련, 진정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한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진경, 혹은 진통, 혹은 항균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에테르 성분을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 사용함에 있어서 뭐 주의할 점도 있고, 그리고 많은 종류의 이것처럼 뭐 그 애니시드라든지 바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런 것들이 뭐에 넘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 이제 음식 향신료로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상으로서 에테르 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넘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여섯 번째로 키톤 화합물. 자, 키톤이 뭐냐? 여러분들이 키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화합물이 뭐예요? 아세톤이죠, 아세톤. 매니큐어를 지르는 이렇게 CO를 중심으로 알킬기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아세톤으로 매니큐어를 지를 때 쓰는 그런 용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키톤이기 때문에 이름이 ON으로 끝납니다. ON으로 끝났죠. 키톤은 기본적으로 점액질 용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울혈을 완화시키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상처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톤 화합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향 치료에 적극적으로 상처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런 키톤 성분이 있는 화합물들이죠. 그래서 뭐 신경통성,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 할 때 파스에 화한 그런 것들 성분들이 바로 이 키톤 성분이죠. 키톤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경통에 대한 우리 파스 붙일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멘톨도 있고, 그리고 실은 그거 말고도 아세톤 같은 그런 키톤 성분들이 그 저기 효과가 있는 상처 치료 뭐 제일 좋게 타박상 같은 데서 좋죠. 한편 에스테르 화합물이 이제 향유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에스테르 향들이 실은 나중에 이제 명칭은 무슨 AT 뭐 메칠 아세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에스테르라는 게 뭐냐면은 알코올과 카르복산이 합쳐져 갖고 에스테르를 만드는 거 축합 반응에 의해서 그러면은 축합됐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특유의 저 과일 향들이 이 에스테르 같은 화합물들이 많아요. 과일 향 뒤에서 이제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뭐 이런 얘는 있고, 그래서 진경 작용, 항염 작용, 항진균 작용 등이 이제 에스테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차분한 그런 향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것들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에스테르 화합물 한 예죠. 이게 이제 메칠 부타노에이트, 그죠? AT로 끝나죠. 이게 에스테르 폼이니까 탄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부텐노에이트,
부티릭 애시드의 메틸 에스터가 된 거죠. 이것이 무슨 향이에요? 사과 향이에요. 근데 파인애플 향은 뭐가 달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똑같아요. 부타노릭 애시드 똑같은데 여기 에스테르 붙은 것이 하나, 둘, 두 개가 붙었어. 탄소가 하나 붙었으면 메틸 부타노웨이트고 탄소가 두 개 붙었으니까 에틸 부타노웨이트인데 냄새는 사과향과 파인애플향이에요. 이렇게 아주 화합물 구조가 거의 똑같고 탄소 하나가 더 있는 거 차이인데 이거 하나 차이죠. 근데 향 벌써 풍미가 사과향하고 파인애플향하고 달라져요. 여기 이제 간단한 그 옥 간단한 게 아니지 간단한 에시드에다가 이렇게 알트가 길게 붙은 거 이게 몇 개예요?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옥틸. 그래서 옥틸 아세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오렌지향이에요. 오렌지향. 오렌지향에는 오렌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과일향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시트러스 계통의 리모넨의 향기도 있죠. 리모넨. 아까 왜 이소모노 세스키터펜 같은 경우 아 모니터펜 같은 것처럼 이소프렌 두 개 붙어있는 그런 탄핵수화물도 들어있고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자, 또 다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벤질기죠. 벤질 아세테이트. 이건 자스민 향이에요. 여기 똑같이 이 기본 골격이 아세테이트는 똑같은데 붙어있는 롱체인의 알킬기냐 벤젠구린에 따라서 오렌지 향이냐 자스민 향이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편 이것은 이제 벤조익 애시드인데 여기에 이제 메칠이 붙었으니까 메칠 벤조에이트라고 부르고 아 여기는 뭐 저기 아민기가 또 있네요. 그쵸? 이건 이제 포도향이죠. 뭐 투 아미노 완 투니까 투 아미노 벤조에이트 같은 경우는 포도향입니다. 이것처럼 그 에스테르 계통은 과일향이에요. 과일향.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인공향미로 쓰여요. 천연향보다는 인공향미로. 그럼 이런 것도 어디에 쓰이겠어? 우리 생활, 저기, 에스테틱에는, 저기, 뭐야, 그, 아로마테라피에는 못 쓰죠. 이런 향들은 어디에 쓰겠어요? 이런 향들은 주방세제에 써요. 주방세제. 여러분들 주방세제 아시죠? 뭐, 퐁퐁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무슨 향이 많아요? 과일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일향들은 천연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인공, 이거 합성하기 쉬워요. 이런 거. 그죠? 뷰타노게시드에다가 메틸알코올 집어넣고 총매 집어넣으면 반응가요. 이건 에틸알코올에서 반응시키면 되고. 그죠? 이렇게 합성된 화합물을 그런 주방세제 같은 데 넣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전에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그 인공향이기 때문에 아로마테라피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의 예로서 작용기에 사용되는 예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부러 유기약체에서 빌려온 거예요. 한편 알다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화합물. 알다이드는 끝이가 끝나는 게 뭐 알로 끝나죠. 알 이렇게 끝나죠. 무슨 알 부틸 알 알다이드의 줄임말로 알. 이거는 공식적인 국제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에요. 알로 끝나는 것은. 근데 이 알다이드 향은 좀 불안정해. 왜? 쉽게 산화가 돼. 알다이드를 산소 조금만 갈면은 산이 되고. 물론 이제 알데하이드 전에는 뭐 환원시키면 알코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은 알데하이드로 됐다가 에시드로 변해버리죠. 그렇죠? 술이 이제 오래 되면 산화되면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데하이드니까 산화돼서 산소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에 대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편 상쾌한 레몬 향이 나는 그런 오일의 그 이런 알데하이드 조의 향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 보면 항진균성, 항진균이니까 그 무좀치료 같은 걸 수도 있고 좀 살균작용이 있으니까 그와 함께 그 전용도로서 사용할 시에는 신경계통 안정에 신경계 안정에도 쓰이고 혈관 확장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데도 알데하이드 향이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여기 써 있네요. 아 알데하이드 성분은 그 시트러스 리모넨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그 중화적 사용을 한다. 그 리모네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모노터펜에 탄화수소 화합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샘플로 이런 알자이드에 들어있는 그 향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시트랄 그러죠. 시트랄, 랄자가 알데드라 그랬죠. 시트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시트러스, 감귤류에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시트랄 되는 거는. 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글씨가, 아, 이게 뭐야? 샤베톤. 여기가 키퉁기죠. 키퉁기. 키퉁기는 샤벳. 샤벳은 뭐야? 사양 고양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죠. 그죠? 그런 것이, 이건 동물성 향입니다. 그래서 에센셜로, 이거는, 저기, 아로마테라피는 못 쓰는 향들이에요. 자, 이거는 자스민 향입니다. 자스민 향. 자스민 향도 이게 작용기가,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탄화수소로만 되어져 있고, 여기가 키퉁기죠. 그거와 함께, 뭐, 여기 보면, 이제 바닐라 향에 들어있는 것들. 그 다음에, 머스콘이니까 이거는 뭐야? 사양, 동물성 향이죠. 사양에 들어있는 그런 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데하이드나 키톤기도 이렇게 천연의 향료 성분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 여기 있네요. 각각 다. 머스키토, 뭐, 자스민, 뭐, 그렇죠. 나름대로, 천연 향료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고. 한편, 옥사이드 계통. 옥사이드가 어떤 계통이에요? 옥사이드라는 얘기는 구조식이 탄소와 탄소 사이에 고리형 화합이 있는 건데 여기에 삼각형 고리류 있는 곳이 옥사이드 계통이죠. 그래서 물론 이쪽은 나중에 다이올로 많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제 옥사이드 화합물도 끝나는 것은 올스 끝난다. 그죠? 옥사이드니까. 그냥 산소 원자가 고리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 고리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맞냐면, 유칼립투스, 잎, 유칼립투스 나무 잎에서 얻는 유칼립투스 향이나, 티트리, 그것도 나무에서 얻는 거죠. 티트리. 한편, 로즈마리 같은 그 많은 에센셜 오일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유칼립투스로 이제 알려진 그 1.8, 시네올 같은 경우는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시네올이 항바이러스 작용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강력한 거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옥사이드 계통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그, 지금 뭐야.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같은 경우도 균에 대해서 강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트리는 천연 에센셜 오일 중에서 이렇게 뭐 살균 쪽으로는 아주 폭넓게 쓰이는 그런 향료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오는데 마지막에 락톤 구조와 큐마린 구조인데 자, 락톤은 뭐예요? 고리형 화합물이죠. 이것도 락톤도 고리형 아마이드라고 얘기하는지 흔히는 이렇게 CO, NH에 있어서 이렇게 고리를 이루고 있는 CONH 아마이드 구조의 고리를 구조하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 바로 이제 락톤 구조인데, 락톤이니까 이게 아마이드가 아니라 에스테르 구조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NH가 아니라 여기가 락톤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에스테르 구조죠. 에스테르 구조. 고리를 이루고 있는 에스테르 구조. 그래서 락톤이 됩니다. 아까 NH 아마이드는 락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락톤입니다. 락톤. 자, 이런 락톤은 그 키톤처럼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 하는 얘기고 피부 알러지나 민감 피부에 대해서 혹은 발진에 대해서도 민감 피부에 대한 민감 피부에서 발진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한편 락톤은 그 압착하여 주면 추출한 오일이나 그 일부 앱솔루트에서 얻어진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던 압착법은 뭐야? 시트러스 계통은 이 압착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 용제 추출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앱솔루트죠. 만약에 냉치법에 얻은 거 같은 경우는 포마드에서 알코올로 용해시킨 다음에 정제를 하면 앱솔루트가 되고, 아니면은 그 운치법에 의해서 뭐 콘크리트를 갖다가
알코올을 정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에틸로트고, 그렇죠? 어떻든 간에 용제 추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에틸로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에틸레트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자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 중요하게는 적당치 않은 경우에 이제 용제 추출을 하는 거라 이거죠. 한편 저 점액질 분해나 그 거담 작용에 효과가 있고 진통 작용에도 좋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버거멋이겠지. 버거멋 오일에 그 잘 알려진 그런 UV 감광성은 그 푸르쿠마린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쿠마린 같은 경우 진정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신경계 피신경계 반사 기관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이제 락톤 화합물, 쿠마린 화합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했던 그렇지 10가지의 이제 화학적 구조에 따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에서 결국에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여기서 다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모노토펜 화합물들, 이소프렌 두 개가 있는 그런 모노토펜 화합물들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그 여기 그 캠펜이라든지 파넬 아니면은 리모넨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특징은 진통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그다음에 충혈된 것을 완화시키는 작용. 강장작용, 거담 이런 등등의 작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이런 에센셜 오일에 모노토펜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 버가몰, 레몬, 오렌지, 만다린, 파인 여기까지가 무슨 화합물이에요? 시트러스 기토 감귤류 화합물이 감귤류들이죠. 그 파인 소나무나 판넬, 그다음에 사이프러스 계통이나 이런 것들 시더우드 이런 거에 이런 모노토펜 화합물에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스키토펜은 이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대 분자 구조가 그 각각 이름들이죠. 근데 보통 항염,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이런 작용들이 하는 것이 세스키토펜의 효능이다. 세스키토펜이 많이 들어있는 화합 에센셜 오일은 어떤 거 있어요? 캐모마일이나 그 헬리크리셈 혹은 클로브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페퍼 진저 이런 후추나 생강 이런 데까지 아까 이게 세스키토펜은 뭐 방부력이 있고 강장작용이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워낙 이런 것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편 그 모노테르펜 알코올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탄화수소 되어 있는 거예요. OH가 있으니까 알코올 이름을 부르죠. 항바이러스나 항염 작용, 항진균 작용 등등을 잘할 수 있다. 들어있는 성분은 여기 뭐 로즈우드 아니면은 뭐 라벤더, 로즈, 그 레몬 등등등등 마조람 등등등등.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과 작용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스키토펜 오일이 알코올이 아까 얘기했던 파네솔 성분이죠. 파네솔 성분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특성은 항염, 항바이러스 내지는 항바람 쪽에 항균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 에센셜 오일은 뭐예요? 로즈, 레몬글라스, 시트로넬라, 샌달우드, 캐모마일 등등이 이런 세스키토펜 오일을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페놀인데 페놀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명이고 그 기본적인 특징 뭐 항균, 강장, 신경계통에 면역계통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은 이거 뭡니까? 타임. 그 다음에 뭐 아조완. 그 다음에 오레가노 이런 것들이 그거고. 그 다음에 에테르 성분들이 들어있는 에테르 성분들의 유기한올 같은 경우 에테리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경, 진통, 항균작용을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거 많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 뭐야? 클로브, 그 다음에 인디안 베인, 그쵸? 그 다음에 바질, 아까 얘기했죠. 바질에 있는 그 성분들, 타임, 애니시드, 이런 것처럼 그 에테르 계통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에센셜 오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케톤기를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 성분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점액질을 분해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상처 치료나 뭐 진통작용에 있다. 아까 그래서 뭐 우리 타박스 할 때는 이런 케톤 성분으로 많이 더 있다. 박하량도 있고요. 그래서 자스민, 그 에버레스틴, 판넬, 페퍼민트, 뭐 페니로얄 등등이 키톤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다. 그거에 대한 주요 특징이고요. 한편 이제 에스테르 화합물 아까 인공적으로 과일 향을 만들어 갖고서 뭐 많이 주방세제에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에스테르 계통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특징 신경 안정성이 있다. 신경 강화를 할 수 있다. 항진균과 진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 에센셜 오일은 이런 것들. 클라리 세이지, 캐모마일, 그 다음에 라벤더, 버거멋, 그리고 뭐 스윗 마조람, 제라니움, 이런 것들이 그 에스테르 계통의 과일 향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과 작용에 보시면 알갈드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시트로넬랄 아니면 제라니알 하고 끝나죠. 알자로 끝나죠. AL로 네랄 그럼 알갈드 향을 알갈드 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신경 안정작용과 항염, 항진균, 그 다음에 혈관 확장과 그 혈압 강화작용이 혈관 확장되면 혈압 강화 떨어지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들어있는 그 에센셜 오일은 유칼립투스, 레몬글라스, 레몬,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 그 메이창, 여기 레몬, 다 시트러스 계통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그 이런 알데하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특징으로는 신경 안정을 비롯해서 이런 특징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 옥사이드 계통 갖고 있는 거 옥사이드 갖고 있어갖고 이런 시네올이 있는데 거담 진동작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들어있는 그 에센셜 오일은 유칼립투스라든지 티트리라든지 로즈마리 같은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옥사이드 같은 형태가 이런 진균, 항균 작용이 좋다는 얘기죠. 락톤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성분들. 자, 그럼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항염이라든지 점액질 분해라든지 거담 진통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혈압 강화 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 있는 성분들은 엘리펜펜이나 아니면 버거멋 같은 향들이 바로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나름대로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과 작용을 정리를 이제 이렇게 10가지를 쫙 해놨는데 실은 앞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어요. 그죠? 구조적인 설명을 했고 액티비티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면 또 좀 새로운 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를